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김도영입니다. 대상포진은 그 원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릴 적 수두에 의해서 앓고 나서 그 바이러스가 몸에서 없어지지 않고 어떤 신경절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 이런 경우에 신경을 따라서 재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피부에 물집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수두가 기본적으로 걸려야 대상포진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어릴 적에 수두를 앓더라도 아주 경하게 지나간 경우에는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수두를 걸리지 않았는데도 대상포진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주 경미한 증상으로 지나간 수두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수두균은 한번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사람에서 신경절에 숨어 있는데요. 그냥은 잘 평생 그냥 증상 없이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드시거나 혹은 뭐 암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하신다든지 혹은 면역이 저하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세포 면역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이제 그때부터는 증식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얘들은 신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신경을 따라 이동하면서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양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면역 저하, 그 다음에 바이러스 증식이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모든 신호가 뭐 한꺼번에 오거나 혹은 뭐 여러 조합으로 올 수 있는데요. 크게 뭐 구분을 하자 그러면 처음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인 경우에는 보통 피부의 한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치로는 몸통, 그 다음에 얼굴 부위가 흔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찌됐든 편측으로 오는 통증.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맞아서 아프거나 이런 상처가 생겼을 때 아픈 거랑은 좀 다르게 저희가 신경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는 뭐 바늘로 콕콕 쑤신다. 칼로 후벼판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통증이 한쪽에 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과 수반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특징으로 두 번째로는 감각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이상이라 하면 뭐 스치기만 해도 약간 아픈 감각을 느낀다든지 평소보다는 그 부위가 피부가 좀 둔감해졌다든지 하는 정상과는 다른 감각 이상이 오는 경우가 두 번째가 되겠고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증상은 한쪽 피부에 군집되어서 나타나는 물집, 수포가 생기는 것이 가장 진단에 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전구 증상이라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좀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즘 대상포진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50-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사를 맞는 경우에 그 대상포진의 발생 비율 또는 대상포진 후에 통증이 생기는 그런 합병증의 비율이 약 60%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령 연령인 경우에는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대상포진은 어떤 세포 면역의 저하로 일어나는 거니까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죠. 건강관리를 하면 운동이라든지 식사조절과 같은 일반적인 권고되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 어떤 대상포진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